40, 50대 중년 여성에게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를 뽑는다면 손발 저림과 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성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새벽에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증상을 없앨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나음 힐링센터 방태환 원장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내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쥐나는 것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혈액순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양 문제와 척추나 신경계의 문제 등도 원인이 되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정확한 원인이 되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만 우선 쥐가 났을 때는 응급처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충분한 혈류가 가도록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캐리어 오일인 올리브유에 페퍼민트 몇 방울을 섞어서 마사지를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페퍼민트를 직접 한두 방울을 그 부위에 떨어뜨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서 혈류 양을 증가시켜서 저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높이고 백혈구 활동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일이나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하고요.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 것은 피해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물을 이용한 수치료는 진화하는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천연치료인데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유칼립투스 오일을 넣어주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3분 정도 따뜻한 물에 담근 후에 찬물에 30초 정도 담그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5회 이상 핫앤콜을 해주시면 순환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뜨거운 물 공급은 커피포트로 하면 좋습니다. 화상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발목 펌핑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정맥에 좋고 혈액순환에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별히 잠자기 약 1시간 전에 지속적으로 해도 몸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을 통해서 영양이 흡수되기 쉽게 해주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 섭취를 증가시켰을 때 이 증상이 해결되었다고 하는데요. 미네랄 섭취로 인해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곡식과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야채류 등을 섭취하시면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로 인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 꼭 필수입니다. 끝으로 수파스를 붙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수파스는 독소를 배출시키고 신경조직을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잠자기 전에 수파스를 종아리에 붙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쉽게 정화할 수 있는 천연 방법들을 통해서 저림 증상이 완화되므로 건강한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